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아르헨티나엔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 속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현지 한인 학생들이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정덕주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청년들이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잖아. 오렌지에 주사 바늘을 찌르며 꼼꼼히 접종 연습을 합니다. 의대에 다니는 동포 청년들이 한인 1세대 어르신을 위해 독감 예방 접종에 나섰습니다.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이번 캠페인은 저희가 한인 의대생들로서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1996년 창립된 순수 한인 학생단체 한인동포보건계열학생협회 소속. 해마다 이맘때면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 상당수가 언어장벽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점에 착안한 겁니다.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없이는 좀 이렇게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환자를 찾아가는 게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예 번거롭죠. 예, 불편하고 또 이렇게 언어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분을 또 같이 예, 데리고 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인회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예, 접종하시는 걸 선호하시죠 많이.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서 이민 1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지 전체 한인 4명 중 1명꼴. 동포의 건강을 챙겨주는 한인 청년들의 손길이 더없이 고맙고 마음 든든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뿌듯해지고 뭐 나는 그 우리 청소년들을 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이민 왔잖아. 내 나라 살을 내 말하는 우리 손주들이 벌써 삼재야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똑똑하고 감사하고 고맙지. 우리 그 이민자를 위해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데. 그럼요. 고마워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감 예방 접종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이번에 준비한 독감 백신 100명분도 금세 동났습니다. 한인 사회의 건강에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 한인 사회에 훨씬 더 좋은 영향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예방접종 봉사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무료검진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